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현안인 금투세와 밸류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주요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승렬 기자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야당은 말을 아낀 반면 여당은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르게 이탈될 수 있고 부동산 사모펀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우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좀 빨리 이 불확실성을 꺼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좀 강한 국회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최근 시행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서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급증을 놓고도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개월 연장하며 이자 부담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임종용 우리 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사과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